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께 그냥 잔소리만 짧게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선생님이 지난주에 개념 기출 엔제 실무에 대한 밸런스 있는 공부의 이유까지를 잔소리로 추가해서 캐스트로 찍어 올려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선생님 매주 나타난다고 약속을 했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아주 짧은 강력한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자, 그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 선생님이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선생님한테 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 학생은 지금 최상위 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이 선생님 반에 하고 있는 오르세 학원에 어떤 반이 있는지 설명할 때 그때 미적 선택자 중 최상위 학생들이 있다라고 했던 그 반의 한 여학생이에요. 이번에 10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든 과목에 하나씩을 틀렸더라고요.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은 정시로 연대 의대를 가고 싶어해. 근데 10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각 과목을 하나씩 틀렸어. 근데 10월 모의고사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학생이 선생님한테 와서 본인은 10월 모의고사를 잘 봤고 열심히 해서 성적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학생이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최상위 반을 작년 여름에 개강을 해서 현장에서 지금까지 1년 반을 지켜보고 있는 학생인데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수능도 그대로 올라가서 잘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수강생인데 수능장 가기 전에 이미 그 학생이 보낸 시간에 의해 선생님은 수능을 잘 볼 거야 라고 결과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 이 예측이 틀린 적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냥 과정이 결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학생마저도 되게 두려워해. 당연히 두렵겠죠. 왜냐하면 수능도 이렇게 잘 받을 수 있을까? 나의 상승세가 정말 수능날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죠. 지금 이 시기는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무조건 두려운 시기예요.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시기가 맞아. 누구나 겪는 그 공포스러움이 아,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적이 덜 나오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야. 못했어도 그동안 공부를 좀 게을리 했어도 그래서 성적이 좀 안 나와도 또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와도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이 나와도 한 케이스가 빠졌네. 열심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다행히 잘 나오고 있어도 이 모든 케이스에 해당하는 모든 수험생들은 지금 두려워요. 공포스러워요. 왜냐하면 모르는 미래이기 때문에 수능날 내가 이렇게 잘 걸어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갑자기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걸 예측하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능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열심히 공부했고 성적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야. 부러운 게 아니라 그건 부러운 거죠. 열심히 했고 성적이 잘 나오면 부러워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학생마저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감정적 고통은 너무나 당연하고 모든 수험생들이 겪는 거고 그냥 그 감정 자체를 받아들이고 아 이건 나한테 지금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냥 내 친구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가야 되는 당연한 감정이야. 자 그런데 그 학생이 선생님한테 굉장히 두려워요. 불안해요. 라고 하면서 상담을 신청했었어요.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지. 당연히 과정이 꼭 결과고 당연히 잘 볼 거다. 선생님은 그런 너를 1년 반 지켜봤기 때문에 못 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런 와중에 선생님 캐스트 중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캐스트가 전전주에 촬영했었던 지난주 전전 3주 전에 촬영했던 나의 조교들이라는 캐스트였어요. 그 조교 중에 한 명이 그 학생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며칠 전이야. 지난 일요일이거든요.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조교가 그 반에 대한 현장 일을 끝내고 선생님 저 가보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빨리 일을 끝내고 집에 가고 싶은 약간은 도망가는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라고 퇴근을 하는데 선생님 딱 잡았어요. 너 잠깐만. 그 조교에게 작년에 이 시기를 겪었던 바로 직전 이 시기를 겪었던 조교에게 하지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정말 누구보다 1년 내내 열심히 했었던 그 조교에게 선생님이 지금 얘가 되게 잘하고 있어. 10월 학평의 모든 과목을 하나씩만 틀렸어. 이대로 나오면 연대 의대 본인 조금만 더 해서 안정적으로 연대 의대 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 후배에게 한마디만 해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건 빨강으로 해야 돼. 그랬더니 선생님의 그 조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장난기가 많은 조교거든요. 되게 귀여운 조교예요. 장난기가 많은 막 늘 웃으면서 장난을 하는 조교가 작년에 내가 수강생으로서 봤던 그
그가 지금의 그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갭이 큰그 본인의 위치에 따라 굉장히 다른 모습을 지닐 줄 아는 선생님의 조교들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런 조교인데 되게 웃으면서 선생님 퇴근하겠습니다 하다가 딱 잡아서 이 후배에게 한마디만 해줘라고 했더니 갑자기 아, 네, 어떤 학생인가요? 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계속 하고 있었고 그리고 10월 학평마저도 잘 본, 그래서 수능을 잘 보게 될 학생이야. 그런데 수능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고3으로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 자, 어떤 말을 해줄 거야? 라고 했더니 선생님의 그 배경 지식을 딱 듣고 아주 진지하게 딱 멈추고 서서 잠시 바닥을 바라보더니 한 2초에서 3초 정도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후배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선생님은 이 조교의 이 말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조교의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야. 두 가지의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말을 했냐면, 자, 1번은 그냥 학생분이 보낸 세월을 믿으세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몸을 믿으세요. 몸이 알아서 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학생이 보낸 세월을 믿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몸을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정답 아니야? 수없이 노력을 하면서 수없이 연습을 한그 자기 자신의 그 몸, 그 몸에, 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말 속에 뇌일 수도 있고, 마인드일 수도 있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나 자세일 수도 있고, 풀어내는 습관일 수도 있어. 뭐가 됐든 내가 보냈던 그 시간 속에 나. 의과대생이거든요, 이 조교가. 그러니까 몸이라고, 양의학적으로 몸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 몸을 믿으세요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일단 공유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보낸 세월을 믿고 여러분들의 몸을 믿으면 돼. 그러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열심히 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믿어. 그대로 수능 날 연결되지, 그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력 그대로가 곧 결과로 나올 거야. 믿으세요. 그렇게 할 거야. 특별히 내가 이걸 잊으면 어떡하지? 내가 그 순간 이걸 못 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던 대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믿으면 돼. 근데 단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헉할 수 있는 수험생들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믿을 내가 없고 믿을 세월이 없는데라는 수험생들은 그렇다면 남아있는 사주라도 그 남아있는 사주가 모두에게 같은 사주가 절대 아닐 거거든. 남아있는 사주라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세월의 보탬을 만들어. 내가 믿을 수 있는 세월에 남아있는 사주라도 보탬이 되도록 그런 시간을 보내세요. 남아있는 사주라도 모두가 압박감으로 두려움으로 그 감정적 고통을 못 이겨냄으로써 내려놓기 시작하는 이 사주를 상대적으로 부여잡는 사람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야. 상대적인 거거든. 이 사주를 보탬이 될수 있는 사주로, 내가 믿을 수 있는 나의 사주로 만들세요. 그래서 이 얘기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을 해주고 싶었고, 두 번째는 다른 교훈인데, 선생님은 그 조교에게서 다시 한번 놀람과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 수험 생활이라는 긴 시간을 이겨내는 이유가 바로 저 모습에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과가 좋든 그렇지 못하든 인생에 헛된 노력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직결되어 수능의 결과로 나와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딘가에 빛을 발할 거다. 그런데 그 믿음과 상관없이 참아내고, 즉 모든 순간을 인내하고, 힘들어도 그 감정을 누르고 버티면서 공부한 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슬럼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그 자리를 지켜낸 여러분들이 그러는 과정 속에 이미 너무나 단단해진
너무 큰 성장을 했을 거란 말이야. 이 조교가 막 장난을 치고 장난스러운 모습을 보이다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대. 한마디 해줘라고 했을 때 2초에서 3초 정도 멈칫했다가 뱉는 그 말이 선생님한테도 울림을 줬거든요. 근데 그런 교훈을 2초, 3초 만에 정확하게 뱉어낸다라는 건 이 조교가,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무게감 있는 성장을 이뤄낸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성장을 하게 한 건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었던 거예요. 참아내고 이겨내고 지금 여러분들이 참고 이기면서 지켜낸 그 자리,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보상이 되었을 걸, 분명. 이미 여러분들은 긴 시간을 겪으며 성장을 했을 거란 말이야. 이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보상이에요. 이렇게 성장한 여러분들은 그 다음 인생을 어떻게 안 멋있게 살겠어? 너무 멋있게 살겠죠, 이미. 그러니까 이미 과정이 보상인 거예요. 그걸 꼭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이 결과도 얘기해 주고 싶었지만 그 조교의 말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지만 그 성장.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할 때 하는 고민 중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내가 왜 강의를 하는가? 아주 본질로 돌아가서 수험생에게 강의를 하고 좋은 성적을 내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데 보탬이 되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수험생의 인생에.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대학 간판으로 삶을 영위하는 세상은 절대 아니거든. 그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도 이미 알 거야. 너무 다른 얘기거든. 어떻게 사느냐와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는 너무 다른 얘기가 되는 세상.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더 심해지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 세상은 전혀 연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은 대학을 가는 입시를 목표로 하는 이 강의를 하고 있는 나는 왜 강의를 하지? 본질적으로 내 강의가 이 수험생들의 인생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이유를, 그 큰 이유를 선생님이 이쪽에서 찾아요. 이렇게 함께하는 이 과정 속에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성장, 거기까지. 거기까지가 선생님이 수학 개념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수험 생활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딱 거기까지가 어쩌면 강의를 하는 이유일 수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거를 보여준 것 같고, 우리 조교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크게 보면 결과에 연연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성장을 했고 그게 결과야. 그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너무 멋있는 삶을 살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에 잔소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또 일주일 힘차게 열심히 성장하시고 그리고 나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세월에 보탬이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다음 주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